일단 내가 봤을 때 다른 거다 떠나갖고 하는 일, 학생이면 공부, 직장인이면 일, 요쪽으로만 좀 매진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좀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일 생기고, 아, 내 죽네, 마네 한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시거든. 이번엔 신축년 우리 용띠분들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네. 용띠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보기 앞서서 네. 전체적인 우리 용띠분들의 운세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용띠분들 작년에 그 인간의 고통수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로다가 좀 실패도 많이 있으셨어. 물론 그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업한다고 하고 뭔가 확장을 하고 뭐 계약권에 있어갖고 내가 좀 뒤통수 맞고 좀 좌절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신축년에는 가을, 겨울 요 정도 돼서는 귀인도 들어오시고 내가 사업을 하며 뭐 영업을 하며 뭐 한다 그러면은 도와줄 협조자가 들어오시거든. 그때 좀잘 잡으셔야 돼. 근데 그때 잘못 잡으시면은 다음 해로 넘어가가지고 그 텀이 좀 생기실 수가 있거든. 그러면 조금 좀 길게 놀면서 좀 답답할 수 있는 수전이시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하게 말해볼게요. 첫 네. 번째가 이제 22살 되는 우리 용띠분들. 일단 내가 봤을 때 다른 거다 떠나갖고 하는 일, 학생이면 공부, 직장인이면 일, 요쪽으로만 좀 매진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좀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일 생기고, 아, 내 죽네, 마네 한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시거든. 사람으로 인해서. 특히 연애 쪽에서 다툼수 발생되고, 막 힘들어하는 수전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내가 좀잘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돼.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이게 미래를 봐라. 현재를 미래를 보고 봐라, 좀. 몸에 진정하세요. 네, 미래를 봐. 좋습니다. 네. 미래를 그 다음에 이제 34세 되는 우리 영띠분들. 돈을 못 벌었던 건 아닌데, 네. 이한 방에 다 나간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겠는데 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또확 나가면 이게 더 속상한 거거든. 사실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 그냥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가면은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 이렇게 보면 조상의 기운을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조상을 대우하고 제사 같은 것도 좀잘 지내면서 가야 내가 하나라도 더 떡이 생기고 덕을 본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상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가셔야 돼. 그래야지 좀 내가 그래도 좀 소원 성취한다 그러시거든. 예. 34세 이분도 제사 열심히 지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상 대우는 좀 조상 하셔야 대우를 좀 돼. 하셔야 뭐, 된다. 그다음 이제 46세. 깃발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살짝 좋은 말이 조금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가정으로 인해서 이별수가 들어오셔. 올해 공을 좀 많이 닦아야지. 그러면은 좀 조상에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이별수가 들어와 있으니까는 조심은 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별수가 조금 세게 들어오신다 그러시거든. 이별이 근데 좀 여러 가지 이별이 있잖아요. 서로 안 맞아서 아니면은 누가 뭐 바람 불륜을 펴서 아니면은 뭐 성격 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별이 좀 많이 보이시나요? 이쪽은 다른 것보다 좀 바람 쪽으로. 바람 불륜. 바람, 불륜. 이게 남자보다 여자 쪽이 더 강하게 나오셔. 여자 쪽에서 불륜이 일어나는군요. 여자 쪽에서. 남자 쪽보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8세 되는 우리 용띠분들. 관제 들어오시는 게 보이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관제로 인해서 법정 갈 일, 뭐 경찰서 갈일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으로, 그러니까 본인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지.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으로 인해서 관제 구설 있다 소리 나오시고 좀 그쪽으로 좀 골치 아프잖아. 그쵸? 그런데 휘말리면 그런 게 조금 좋으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으시겠어. 생각보다 뭐 법정 일이 들어오셔도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는 들어오시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관제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운세가 좋다 할수 없으니 사람으로 인해서 좀 신경 쓰고 골치 아프고 돈도 나갈 수 있는 수전이니까 매서 조심은 하셔야죠.